말소를 앞둔 임대사업자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니 더 살고 싶다면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달라는 집주인과 그건 너무나 억울하다는 임차인,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 사업자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의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 사업자란 어떤 사람들일까? 곧 말소가 될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여기서 말소는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를 포함한 말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소를 앞두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임차인과의 갈등은 어떤 갈등일까?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기간에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요청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체결한 그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고 나서 다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더 살고 싶다면 이때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당신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임대료를 5% 넘게 올려줘야 된다라고 임차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냐하면 곧 말소 앞두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소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거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더 살고 싶다면 그때는 난 더 이상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누구나 과거에 당신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인정이 될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이거는 국토부에서 정식적인 자료 발표가 아니고요. 이제 해당 기사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기사 내용을 참고한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국토부 입장은 임대사업자의 사업기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하는 그 기간에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다면 그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무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1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미 썼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의 요구 또는 강요로 사용한 거니까 그게 무효라면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요한다면 또는 요구한다면 이 임차인이 그걸 렌트홈에 신고하면 집주인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임차인은 여전히 계약갱신 청구권 1회가 남아있으니까 집주인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또는 이제 말소 이후에 임대사업자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임차인은 여전히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당 기사 한번 보실 텐데요. 관련 기사는 헤럴드경제 박자연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말소 앞둔 등록임대사업자 곳곳서 세입자와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소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갱신권을 사용한 이유로 5%를 초과해서 인상 받고자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로서의 임대기간, 그 기간 안에 집주인의 강요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이건 위법이다, 이런 사실을 신고한다면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기사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기간에 집주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이 됐다면 그때 갱신 청구권은 무효다라는 겁니다. 나와있죠? 무효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렌트홈에 신고한다면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요구로 갱신 청구권이 무효가 됐으니까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이 계약 갱신 청구권 1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더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조금 아닙니다. 임대 사업자가 말소가 된 이후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그렇죠, 2년 더 살 수 있는 임대 기간 연장과 임대료는 5% 이내에서 인상해야 하는 이 권리를 보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요구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왜 무효가 될까? 그리고 집주인에게 이러한 이유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왜 부과될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 조항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건 없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법 조항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법 조항에서 이러한 내용을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그래도 여러분은 이게 왜 무효고 거기다가 왜 과태료까지 부과시킬까라는 생각은 드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무효에 있어서는 어쨌든 집주인이 요구하거나 강요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거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는 건 좀 이해 안 된다 라고 하실 텐데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요구가 아닌, 강요가 아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사업기간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이때는 임대사업자 말소 이후에 이 임차인이 더 살려고 할 때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먼저 이 무효와 과태료, 그 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적 의무사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민특법 제45조. 이제 이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걸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민특법 제48조 1항. 이제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그 의무가 담겨있는 조항인데 이걸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 먼저 제45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굳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살겠습니다 라고 재계약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거고, 그래서 무효다 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48조 있잖아요. 이거는
임대사업자의 설명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임대 의무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45조가 뭐였죠?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그 부분이죠. 자, 이것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이 제대로 됐다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나의 재계약 요구를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거절 못하네? 그럼 내가 굳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판단할 거잖아요. 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그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거다 라고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뭘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한 경우 이거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차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실 이것도 위반하기가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 뭘 때려 부수고 고성방가에 정말 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난동을 피우지 않는 이상 여기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예. 그래서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사유로 집주인이 요구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걸 무효로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집주인이 불법이 있었을 거야. 이 둘 중 하나로 그래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의 사업기간에 집주인의 요구가 아닌 강요가 아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말소되고 나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 다시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더 살고 싶어 하면 그때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집주인이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집주인 요구가 아니고 임차인이 알아서 이걸 썼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그럼 받을 수 있는 거냐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 해석을 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토부의 해석은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이 강요한 경우, 요구한 경우만 나와 있고 임차인이 알아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는 아직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민특법 48조 1항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이걸 과연 지켰느냐. 이걸 지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걸 몰랐으니까 썼겠죠. 아니면 들었는데 나중에 까먹었거나. 자, 그러면 이 위반 요구에 따라서 또는 임차인의 선택. 선택은 뭐냐면 본인이 들었어요. 설명 들었는데 이걸 까먹은 거죠. 시간 지나서. 그래서 잊어먹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러한 임차인이 나중에 집주인이 5%를 초과해서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과거에 그 설명 들은 적 없어. 나는 몰라가지고 청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고 난 그걸 쓰겠어 라고 하면 애초에 그 임차인 들어올 때 임대사업자가 설명 의무를 다 했다는 거 요거를 입증해야 돼요. 근데 앞서 조항에서 확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확인서까지 쓰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많이. 예, 그럼 또 복잡해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경우에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5% 초과해서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임차인이
그냥 순순하게 들어주면 다행인데 정말 이거를 걸고 넘어지면 어떻게든 걸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관계는 임차인이 슈퍼갑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기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 사업기간은 의무임대기간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기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폐지 대상 그러니까 단기 민간임대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이렇게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가 되는 이 사람들이 아닌 폐지가 안 되는 뭐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다중 그리고 다세대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8년 또는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하신 분들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더라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임차인에게 요구나 강요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의무임대기간으로 이해하신다면 8년 또는 10년 그때까지만 강요하지 않고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임차인 당신 이거 청구권 써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실까 봐 의무임대기간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다 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자진말소든 자동말소든 곧 말소를 앞두고 있고 말소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그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할 때 과거에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게 이제 집주인의 요구든 집주인 요구면 지금 국토부 해석이 나왔으니까 5%를 초과해서 받기는 어렵고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경우에도 5%를 초과해서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고요. 정확한 건 조금 더 국토부나 혹시 또 뭐 기재부 쪽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